안녕하십니까. 강선배 인사드립니다. 무료 에어드라 솔라. 이것은 직접 제가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혼돈이 하실 그런 뭐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밑에 더보기란 안에 에어드랍 주소가 있고 계약 주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 주소를 복사를 해갖고 옵니다. 복사를 해서 메타마스크를 열어요. 열어가지고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토큰 추가가 있습니다. 토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 토큰 가져오기에다가 클릭하고 맞춤형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했기 때문에 토큰이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안 뜰 거예요. 그 토큰 기호, 요 기호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진수도 18로 뜰 거고 토큰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시. 왜 그러냐면 솔라 이런 코인이 많아요. 또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 기호를 잘 봐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시 쭉 내려가서 무조건 무료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받지 마시고 먼저 확인하는 그 과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럼 떴죠. 이 솔라라고 떠야 되는데 여기는 MB로 떴어요. 아까 기호 보시라고 그랬지요. 자, 그 MB로 떴습니다. 클릭합니다. 위에 점 세 개를 누르고 자산 보기를 누르면 여기도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 그러고서 쭉 내려보면 여기 솔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분 전, 4분 전, 9분 전, 10분 전 이렇게 쭉 떠요. 그런데 솔창께 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많이 안 사죠. 예, 이렇게 에어드랍도 받고 사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쭉 먼저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자, 다시 메타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메타마스크 클릭하면은 요 쭉 내리다 보면 솔라라는 이름이 많아요. 보시면은 쭉 보면은 제가 아까 그 기호를 잘 봐놓으라는 이유가 토큰을 추가했는데 안 뜨네. 어디 있지 찾으라 다니면 진짜를 보고 가짜를 찾으러 다니면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토큰을 추가할 때 가져오게 할 때 그 기호를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SON 여기 솔라 비슷하지요? 또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 하루에도 이것도 있죠. 뭐 지금 1분기에 좀 이런 에어들이 많아요. 이제 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는 에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지갑의 니플 에어들도 마찬가지고 요거 있죠. 여기 이게 진짜입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입니다. 자, 에어들을 받아보겠습니다. 저 한국어로 바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NFT 구매가 있고 에어드랍 청구했습니다. 에어드랍 청구를 누르면 한국어로 바꾸고 에어드랍 청구 16일이 남았고 여기는 직접 BNB 코인으로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더 사시는 분도 있는데 에어드랍 청구를 받아놓고 16일 오늘부터 16일이면은 오늘이 토요일이 12일이죠. 16일까지 달력에 표정이 났다. 한 10일 정도 있다가 또 한 와서 아까 같이 메타마스크에서 자산보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지 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있습니다. 요 계약주소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요 토큰 심불이 SON을 솔라로 되어 있는데 지갑에는 MB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시 지금 이 계약 지수를 추가할 때, 에, 그 기호를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아까 추가하면서 못 봤거든요. 그래, 이런 일은 드물어요. 근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분명히 추가를 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런 분이 많아요. 자, 솔라버스를 NFT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에어드랍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에어드랍 청구하게 되면, 이게 뜨지요? 0.034.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아까 22만 개였죠? 이제 44만 개가 돼 있겠죠? 여러분 덕택에 더 받았네, 한번 더.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렇죠? 바뀌었죠? 44만 개로. 요 기호를 잘 봐놓으셔야 돼요. 또, 무료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솔라 이쪽에서 개발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또 비행비만 먹고 또 튀어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모으는 게 이제 혹시 모르는 게 모으는 게 취미라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지만, 또 많은가요? 한5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면 0.5개 사겠느냐고 하면 산다 하면은, 메타마스크에 더 추가가 됐겠지요. 아까 44만 개 했었는데 이제 얼마나 늘어났나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바뀝니다. 보세요. 바뀝니다. 자, 보세요. 자, 바뀌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0.5개 정도 뭐 이렇게 더 많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 왜냐면 이 진행 과정을 보고 계약 주소도 있고 메타버스에 추가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혹 나는 좀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귀하의 스마트 BNB 주소를 여기다 입력해라 할 때는 요 BNB 하고 여기 주소가 있죠. 자기 주소, 지갑 주소.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붙여넣기 하면 추천 링크 생성하기 생성해갖고 복사가 있으면 복사를 하시고 없으면 이것을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면 됩니다. 자, 에어드롭은 계속됩니다. 저는 코인 하려고 귀농한 분 정보 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요 미국에서 있는 친구들, 이 친구도 지금 막 하나 올라왔네요. 또 2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에어드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셔가지고 뭐 찾아가서 할수 있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좀 누군가는 좀 가졌다가 이렇게 좀 미리 좀 일러드리고, 선착순 있는 것도 있고, 또 인원 제한, 또 개수가 코인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좀 빨리 서둘러서 가서 받는 거 좋죠. 자, 에어드랍은 그냥 에어드랍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4차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대개 보면 이 기간이 좀긴 것이 좋은 거예요.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경험인데, 뭐 10일 정도 해가지고 뭐좀 코인 개수도 적고 비싸고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에어드롭하고 1차, 2차, 3차, 4차 에어드롭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보면, 그런 것은 오랜 기간을 놓고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단시간에 코인 개수도 뭐 이렇게 이걸 갖다 뭐 비싸게 이렇게 파는 것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솔라라는 이 솔라라를 복사를 해서, 이런 거는 뭐 누가 일러주질 않죠.
크롬으로 갑니다. 크롬으로 가면은 붙여넣기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많은 그 코인들이 뜹니다. 많은 코인들이 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항시 어떤 것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어디든 무조건 안 되면 복사해서 번역기를 돌리든가 이거 한국어로 돌려서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은 솔라 가사 뭐 스콜 그래놀라 빵 이름 스페인어 이렇게 많지요. 많아요. 그리고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거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는 이 메타마스크에서 이렇게 보시면 코인을 클릭하고 자산보기에 들어가면 웹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웹사이트를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것도 여기도 있네요. 사전 판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이 진행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0.00001BNB. 근데 여기는 2, 4, 8. 여기서 샀으면 요 이런 과정 속에서 ICO를 코인 상장하기 전에 7배를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만 원을 했다. 그럼 7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잘 보시고 그렇다고 막 바꾸면 하시면 안 돼요. 막 구매하시면 이러다가도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항시 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애드랍 청구만 하시라. 그다음에 좀 여유 있으신 분은 더 구매하셔도 됩니다. 더 구매하셔도 되는데 0.05원이라고 해봐야 뭐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밥 한 그릇 값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만 원을 번다면 뭐또 50만 원을 번다면 해볼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코인을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코인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정보 전달이나 이러한 절차, 방법, 노하우를 몰라서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인을 못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지금, 뭐 자랑은 아니지만, 비썸하고, 업비트, 비썸하고 업비트하고 바이낸스 코인원 4개 거래소를 지금 운영 중인데 현물보다는 이렇게 무료 에어드랍이 나오는 거는 조금씩 괜찮은 것만 해서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디파이식으로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로 직접 구매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어떤 데 가보면은 뭐 텔레그램방 들어가서 뭐 니트를 해달라 뭐 친구 3명을 해달라 뭐 지갑 주소를 달라 뭐 하라 뭐 그것도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5일 후에 준다 30일 후에 준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는 그래서 디파이만 합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시면은 뭐 많죠. 여기 봐 절차하는 방법이 어디로 가서 뭐를 해라 뭐라고 해라 그 시간도 없고 복잡도 하고 또이 번역도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면 이해도 잘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놓고 수시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코인을 구매해놓으면, 코인을 구매하게 되면, 요거를 즐겨찾기를 해서, 즐겨찾기를 했을 때 여기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솔라, 그 다음에 영어로 MB. 이렇게 써놓아야 돼요. MB. 아, 이거 뭐야.
솔라, 솔라죠. 솔라, 솔라. 그 다음에 영어로 기호 MB 해놓고 15일 후면은 말쯤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31일 이렇게 써놔요. 저는 3월 30일 솔라 MB 3월 31일 이렇게 갖고서 누르면 더보기 창에 가가지고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이제 요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빼놓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마우스 집어가지고 집어넣든가 아니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빼놓으면 이게 솔라예요. 이렇게 빼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놓으면 쭉 정리해놓으면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16일 끝나기 전에 한번더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안 그러면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누워도 깔끔하게 누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을 정리하면서 좀 간편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16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16일 전에 도망갈 수도 있고 16일 끝나고 바로 도망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에 표시한다든가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했다가 그것만 봐도 메모장을 봐도 13일 정도 와가지고 보니까 그 코인을 누가 굉장히 많이 사고 메타마스크 다시 한 번만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구매한 내역도 있고 좀 세게 눌러서 자산에 가서 보면 요 1분 전에도 샀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사는 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샀죠? 이게 접니다. 좀 전에 샀고 자기 주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0x72cc 요 이게 제 거예요. 또이 사람도 제일 설창게 샀네요. 그럼 이 사람은 0x527c 뭐 이렇게 나오죠. 지갑 주소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도 많이 샀고요.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산건 아니에요. 이 사람 많이 샀잖아요. 이렇게 보면 에어드롭은 22만 개입니다. 22만 개. 이건 공중 에어드롭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추천인 받은 거고 이 사람들은 뭐 구매를 한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볼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답답하고 알면 이 코인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NFT 구매는 여러분들 뭐 하도 많으니까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에어드롭 청구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드롭 24시간 즉각 있는 거 우리 외국 친구가 올린 것도 주소를 링크를 올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